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져다주는 신학적 영적 의미 탐구.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 두신 목적 가운데 50가지를 소개한 책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깊은 영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일곱 말씀. 십자가에서의 일곱 말씀을 통해 용서, 구원, 사랑, 온회, 고통, 승리, 확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상 치료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신, 성육신, 십자가, 인간을 말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 얘기합니다. 저자는 우리와 꾸준하게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신은 기독교에만 있다며 하나님은 그것을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고 전합니다. 메시지로 만나는 예언자들.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과거의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성경 속 예언자들의 역할과 그들의 메시지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책은 예언자들의 외침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고 그들의 외침을 오늘날의 메시지로 다시 읽기를 권유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